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조리후는 이젠 뒤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야, 이 범죄의 길에 들어섰던 바에 이 바닥에서 탑이 되자! 라고 마음먹죠. 사실 그한테는 경찰들이 뭐 두려운 존재도 아니었고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전에 술 마시며 가끔씩 그랬답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범죄자가 되면 이런 경찰들이 절대 못 막는다! 라고요. 이어 그들은 은행에서 도망치며 이 조리후는 계략을 하나 실시합니다. 태국에 있는 제자한테 부탁해서 이 국내의 경찰들한테 전화 한 통을 해라는 겁니다. 어이 짭새들, 나 조리후인데 지금 날 찾고 있지. 형이 이미 태국으로 도망쳐 왔으니 니네 재간 있으면 어디 한번 찾아와봐 라고 해라고 시켰답니다. 결국 그 제자는 시킨 대로 하긴 했는데 그 결과는 조금 있었답니다. 조리후는 경찰들 시선을 잠깐 그냥 외국으로 돌리고 자신은 쏘묘묘와 동위 그리고 동위의 여자친구 룽펑퍼 등 4명이서 란저우로 갑니다. 이 란저우라는 곳은 쏘묘묘의 고향인데 제가 전에 사천지진 났을 때 버스를 타고 이곳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엔 엄청 그냥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쪽에 회족과 몽골족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얼굴색이 검고 몸통이 그냥 울퉁불퉁하게 겁나게 웅장합니다. 저희가 그때 한 유명한 란주라면 가게에서 내려 이 점심 먹고 출발하려 했는데 와, 그 식당은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적들이 소굴 같았어요. 이 흰색 벽에는 검은색으로 그슬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도 닦지 않아서 그 때가 낀 것 같기도 했고 그 벽이 약간 또 불스름한 핏빛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왠지 엄청 많이 으스스했었죠. 이곳에서 조리후는 한 달 정도를 지냈는데 이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니 자신이 썼던 장괴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그는 돈도 이미 바닥이 났으니 밖에 나가 돈을 구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네, 하지만 기차를 타고 가려니 왠지 찝찝했고 승합차 한 대를 빼앗아 가려고 마음 먹죠. 1995년 6월 10일 저녁이었습니다. 쏘며면은 이 노출이 좀 심하게 또 야하게 차려입고 길에 척 서 있습니다. 이 창녀로 유혹하려는 거였죠. 이어 여러 차량이 세우고 이 롱타임이 얼마냐, 쇼타임이 얼마냐 뭐 가격을 묻습니다. 하지만 쏘며면은 그런 작은 승용차들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7인승 승합차였죠. 드디어 토요타 승합차 한 대가 그 앞에 섭니다. 왜, 小姐, 多钱나? 네, 그 뜻인즉 어이, 아가씨, 얼마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차 안에는 한 산적같이 생긴 그냥 금실금실하고 울퉁불퉁하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였죠. 쏘며며가 200위엔이라고 하자 에이, 딱 봐도 100위엔밖에 안 되게 생겼구먼. 내 50위엔 더 얹어서 150위엔 줄게, 오케이? 쏘며며는 어이가 없었지만 차에 앉았습니다. 아,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아, 좀 이따 이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라고 생각합니다. 쏘며며는 자신이 맡은 숙사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그쪽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네, 이어 그들은 집 앞에 도착하고 쏘며며는 차에서 내려 열쇠를 꺼내 키를 엽니다. 하지만 이때 그 산적 같은 남자는 그냥 굶주린 늑대 마냥 쏘며며를 뒤에서 확 덮칩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가서 지금 막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찰컥 하고 잠깁니다. 그리고는 전등이 확 하고 켜졌는데 그 남자는 갑자기 쨍한 불빛으로 이 눈을 확 가리고는 다시 천천히 떠봅니다. 네, 그 앞에는 키 180이 되는 괴물 같은 남자가 그를 딱 째려보고 있는 거죠. 너 뭐야? 그 아저씨는 조리후한테 주먹을 날려보지만 조리후이 휙 돌아서며 180도 발차기를 맞고 그냥 툭 하고 튕겨서 나갑니다. 제 아무리 큰 덩치를 가져도 조리후한테는 안 됐죠. 이어 문을 잠그던 동위가 그 남자의 모가지를 갖고 휙 돌려 죽입니다. 이튿날 조리후 일당은 토요타 승합차를 타고 시체를 차에다 싣고 출발합니다. 이어 그들은 황하를 건너며 그 시체를 황하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인천이란 곳에 도착하고 이 공용전화 박스 앞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또 경찰서에 전화하는 거죠. 어? 경찰이니? 내 조리후다. 내 태국에서 돌아와서 란저우에 있다가 심심해서 이 산적까지 생긴 놈 한 명 죽였다.
니네 또 그거 수사하느라면 얼마나 힘들게. 내 그냥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라고 그냥 전화를 확 끊습니다. 저번에 태국의 제자 보고 전화하라는 장괘는 그 효과가 미미했어도 이번에 거는 효과가 그냥 확실했답니다. 경찰들이 모든 주의력은 인천으로 향했고 절리후가 말한 죽은 사람이 대체 누군가 그걸 먼저 찾아봅니다. 네, 그리고는 지들은 광둥으로 쳐들어갑니다. 광둥에는 누가 있었냐면 천자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써묘묘가 꽃뱀 시절에 옌디 뽀우양 당했다고 합니다. 이 뽀우양은 한국어로 뭐라고 말해야 되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만약에 룸사롱의 아가씨가 마음에 들면 그한테 집을 사주고 생활비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너 다른 손님 받지 말라 나한테만 서빙해 이런 거죠. 이런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써며면은 이 천자은이 돈도 많고 쉽게 불러내올 수 있으니 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어 6월 27일 써며면은 천자은한테 전화합니다. 네가 너무도 보고 싶어서 이 광둥에까지 왔다 이거였죠. 이어 천자은은 그냥 끌려갔고 불이 나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맡은 집에 달려오자 그것이 그냥 범이 아가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이밉니다. 이어 또 쉽게 제압당하죠. 그리고는 또 불이 펄나게 그냥 무리매를 갑니다. 천자은아, 니 내랑 원수 있니 없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너랑 나랑은 원수가 없다. 그 뜻인즉 니가 돈만 잘 내놓으면 우리 좋게 좋게 끝날 수 있다 이게다. 근데 혹시라도 허튼 수작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잘하자. 네, 이어 천자은은 80만 위엔을 내놓고 목숨을 사려고 합의 봅니다. 새벽 1시에 천자은은 홍콩에 있는 자기 집으로 전화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80만 위엔 현금이 필요한데 내일 이내로 빨리 갖고 오라는 거였죠. 이튿날인 6월 29일에 천자은이 와이프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천재원이라는 그 회사 직원과 자기 기사한테 돈을 보냅니다. 약속한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한 천재원은 사장님 천자은한테 전화해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야, 너 그쪽에 꼼짝 말고 서 있어라. 조금 이따 리징이란 여자가 너를 데리러 올게다. 네, 이 리징은 바로 써며며였죠. 이 써며며는 그들과 합류하였고 천재원과 함께 따라왔던 기사는 먼저 혼자서 홍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써며며는 천재원과 돈을 갖고는 그들이 소굴로 안내합니다. 돈을 받은 철리후는 매우 기뻐하며 몸을 슬슬 풉니다. 천재원아, 니 격투기왕 철리후라고 들어봤니? 그게 바로 내다. 내 지금껏 무술하면서 엄청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보통 사람이 나의 발길질에 제대로 한번 맞으면 과연 죽을지 안 죽을지 그게 영 궁금했다. 너 천하제일 발차기에 맞아 죽는 거니까 영광인 줄 알아라 하며 그냥 가슴 쪽을 향해 발차기를 확 날립니다. 네, 이어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라가 벽에 부딪혔는데 이어 철리후는 발을 확 올려서 천자은이 목을 그냥 꽉 조여서 질식해 죽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려는 천재원을 그 똥위는 또 쉽게 제압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잘하는 목 비틀기를 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어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데 천자은은 그냥 사지를 뜯어서 여러 군데 버리려고 마음 먹습니다. 왜냐면 얘는 돈 많은 유명인사였으니 금방 알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어 그들은 큰 주머니 3개에다가 그 시체를 나눠 담고 승합차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철리후는 그 주머니들을 반대쪽 길에 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경찰들이 반대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 수사를 유도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별 효과가 없었답니다. 경찰들은 이번 사건도 철리후의 지심을 알게 되었고 그 일당들이 고향으로 찾아가 알아봅니다. 그 철리후 선생님이 제자요? 그 참 제자 하나 잘 뒀습니다. 아니, 사람을 3명이나 죽이고 그중 한 명을 사지를 싹 다 뜯어버렸단다. 그의 스승 리정푸는 너무나도 미안하여 한숨을 푹푹 내쉬더랍니다. 그 미안하오. 다 내 눈이 멀어서 그런 놈한테 재주를 배워줬구만. 내 이제는 나의 무술학교를 문 닫고 평생 그냥 속죄하며 살겠소. 그리고 아마 쟤네 보통 경찰이는 대서명이 달려도 개상대가 아이 될게요.
만약에 걔를 보게 되면 즉시 총으로 사살하시오. 네, 그리고 그 뒤에 리정포는 자신이 무관을 문을 닫고 다시는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용감팽이가 우리 경찰을 아주 우습게 보네? 야, 내 명령 따라라! 철리후를 발견하면 총을 꺼내지 말고 무조건 생포해야 된다. 들었니? 먹었니? 네, 이렇게 대련 쪽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지만 써며며의 고향인 란저우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옵니다. 철리후 일당이 또 란저우로 돌아갔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중에는 뚱위가 없이 철리후, 써며며, 룽펑퍼만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동위는 여자친구 룽펑퍼와 뭐 막 싸우고 홧김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얘는 그때 잡히지 않아서 사진도 없는 거죠. 7월 7일 밤이었습니다. 맨날 예리한 척하던 써며며가 자기 집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 자기가 돈 좀 벌어왔는데 집에 가구들을 그냥 새 걸로 싹 다 바꿔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집 전화기는 이미 경찰들이 도청을 다 해놓은 상태였죠. 이어 7월 8일 경찰들은 전원을 동원하여 란저우 가구 판매 매장들에서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이어 써며며를 발견하였는데 이 철리후는 없고 써며며와 룽펑포만 있었대요. 경찰들은 철리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후 3시까지가 되고 그들이 가구를 다 구매하고 떠날 때까지 철리후가 안 나타납니다. 네, 그러자 경찰들은 써며며와 룽펑포를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다른 방에서 신문합니다. 철리후가 대체 어딨냐고요. 그 둘은 다들 철리후가 대련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짜고 든 거였죠. 이것까지 믿으면 정말 인민경찰인 게 아닌가 바보경찰이었죠. 철리후의 수법을 이미 눈치챈 경찰들은 그들이 맡은 셋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그냥 물 새틈 없이 그냥 겹겹이 포위합니다. 이어 그 대련에서 온 경찰 대대장은 얘들아, 철리후를 반드시 생포해야 된다. 들었니? 쳐들어가자마자 니네 둘은 걔 발을 그냥 한쪽씩 꽉 잡아. 그리고 니네 둘은 걔 손에다 수갑을 채우고 만약에 아이 되면 이거 우리 개망신이니 잘들 알고 있어래. 네, 란저우에서 난다 긴다 하는 경찰 4명이 뽑혀서 그 대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써며며한테서 받은 키를 이용해서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는 좀 넓은 마당이 보였고 그 마당 가운데는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이때의 철리후는 채집에서 낮술을 하고 한참 낮잠을 즐기고 있었죠. 그 전원주택의 문은 그냥 허술한 나무로 되어 있었고 키는 없었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했답니다. 이 딱 보니 잘하면 그냥 가서 한번 발로 빵 차면 강제로 열 수도 있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야, 니네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그중 덩치 좋은 한 경찰이 마당으로부터 막 달려가서 그 문을 빵 하고 걷어찹니다. 네, 하지만 또 쪽팔리는 건요, 문이 안 열렸대요. 이어 다른 경찰 두 명이 다시 어깨로 팡 하고 함께 치고 들어가니 철리후는 이미 벌떡 깨어났답니다. 저놈 잡아라! 먼저 문을 치고 들어온 그 두 명은 철리후한테 막 달립니다. 하지만 철리후는 자신이 발길질로 두 경찰을 그냥 탁탁 하고 가격합니다. 그 시커먼 근육돼지 경찰들은 원래 먼저 다리 하나씩 꽉 끌어안는 게 임무였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기절했답니다. 밖에 두 명도 잇따라 들어갔는데 또 퉁퉁퉁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잠잠해지더랍니다. 어이, 밖에 있는 경찰들 들어라! 니네 무술을 누구인 데서 배웠는지 잊었니? 나를 잡고 싶으면 총을 갖고 와! 네, 이어 그 경찰 대대장은 급급해합니다. 뭐 몇 개 세보니 니네 10명이 함께 쳐들어가라! 저는 말을 샘포 못하면 우리 다 옷을 벗어야 된다! 네, 이어 그중 8명이 함께 셋집 안으로 쳐들어가고 또 안에서 뚝딱뚝딱하고 뭐 깨부수는 소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는 그 안에서 격투가 한 15분 정도 계속됐답니다. 대대장님, 철리후를 잡았습니다! 라고 울려 퍼집니다. 이어 경찰 대대장이 들어가 보니 셋집 안은 그냥 아주 가관이었답니다. 3명의 경찰들은 아예 그냥 대자로 뻗어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 경찰들은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절이 후 다리를 꽉 안고 있었던 한 경찰은 헤시시 해서 웃고 있었는데 앞니 3대가 다 나갔대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팬티만 입고 앉아있는 절이 후가 그냥 술에 덜 깨서 황소처럼 숨을 푹푹 하고 내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절이후는 잡혔고 1995년 11월 24일 절이후, 서며며, 룽펑포, 황종칭 이 4명은 총살을 판결받고 즉시 집행됩니다. 여기서 황종칭은 살인에도 참가 안하고 그냥 강간과 강도에만 그냥 한 번씩 참가했는데 그건 니 사정이고 똑같이 총살이라 이겁니다. 여자 두 명도 손에 피는 안 묻혔지만 똑같은 총살이잖아요. 네, 그럼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처음부터 쭉 참가한 다른 한 제자인 똥위인데 얘는 그 뒤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도주하지 못한 이상 언젠가는 잡혀서 총살 맞았겠죠. 네, 그러면 한때 중국에서 날아다니는 격투기왕 절이후의 이야기를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요, 그 지금까지 이야기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 방영된 프리즌 브레이크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건축가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형을 구하기 위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탈출하는 드라마인데요. 1998년에 이 중국에는 아주 비슷한 탈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더욱 진실감이 있고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짜이젠!